자, 그렇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앱슨 프린트 출력물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디지털 인쇄물인 거죠. 네네. 예.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어떻게 그 전문가님께서 그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뭐 조금 특징 같은 거라든지 아 이거 만약에 그 이제 재검표 현장이다 아니면 혹은 이제 재검표 이후에 어떤 감정하는 시간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한눈에 딱 봐도 하겠지만 조금 더 요런 특징들을 좀 짚어주시면 더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좀잘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쇄 쪽은요. 네. 그 삼원색이잖아요. 그 적광이 일정하게 핀이 맞기 때문에 그 세대까지 색깔이 똑같이 거의 맞아요. 한뭐 0.2mm 차이로 차이만 남겨도 거의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인쇄물이 깔끔하고요. 앱손 같은 경우는 잉크젯을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차이점이 당장 있어요. 육안으로 봐도 앱슨 프린트용은 상당히 거칠고, 그 다음에 인쇄는 상당히 정교한데, 이게 아주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란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게 보이는 게 우리 눈에는 검정색으로 보이지만, 청적황으로 이런 삼원색으로 다 지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디지털 인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사원색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점이 핸드폰에서 정확하게는 지금 눈가로 보면은 눈가로 보면 지금 사원색이 가능성이 높다네. 핸드폰이라서 지금 정확하게는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사원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네. 그 맞아요? 왼쪽 앱슨 프린터가 이제 그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앱슨 프린터가 이제 3,400 기종이 있고 후속 기종이 또3,500 기종이 있거든요. 근데 선관위가 4.15 총선 때 썼던 것은 3,400 기종이 확실합니다. 아, 3,400 기종이 맞고 그럼 3,400 사원색이죠. 예, 3,400 기종은 삼원색입니다. 검은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니 지금 검은색이 보이는데 무슨 말이냐? 색깔을 섞어서 검은색을 표현하는 건데 아주 오래전 옛날 프린트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고요. 아이고 잠깐만. 네네. 지금 이제 검정색을 나타나게 하려면 총한 60%에다가 뭐 저기 저간 40% 노랭이 한 20%나 20% 30% 정도 되면 약간 고무 좀 작게 보여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앱슨 프린터, 그러니까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앱슨 프린터 같은 경우는 잉크를 뿌려주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예, 분사한다는 뜻입니까? 분산. 그 대신에 인쇄는 어떻습니까? 인쇄는 망점에서 찍어주는 거죠. 아, 찍어주는 것이고 한쪽은 분사하는 것이, 그게 분사하는 것이 좀더 거칠겠네요. 그렇죠. 차이가 좀 크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소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기본적으로 거칠지 않고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 눈에 발각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상대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보면 금방 알수 있어요. 눕배 같은 거 보통 이제 한 5배, 10배짜리만 가지고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보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는 한 30배 정도만 돼도 확인이 다볼수 있거든요. 그럼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 현장에서 보셨을 때는 그 대개 디지털 인쇄물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런 그의 근거는 어떤 부분이 주로 많이 작용했습니까? 주로 망점하고요. 그 인쇄 망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단된 부분, 이제 그런 부분, 여백 같은 경우도 보이고, 칼날이 깨진 부분, 그런 부분에서 잘린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해보면 또 거의 뭐, 인쇄된 거라 확정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한국산으로서는 상당히 나오기 힘든 그런 그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인쇄 상태를 보면요. 그 디지털 인쇄기로 만약에 인쇄를 했다 그러면 이제
신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곱고 정교하게 나오거든요. 망치 같은 정확하게 찍혀서 나오는데, 지금 거기 있는 투표지 같은 경우는 망치 그 잉크 자체가 망치에서 이제 그 청색이 만약에 이제 60%라든지 80%면 80%그 정도만 찍혀야 되는데, 그 이상을 오버가 돼가지고 거의 100%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그 잉크가 넘쳐가지고 이게 뭉그러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정말 허술하게 허술한 데서 인사를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슈아 씨,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니 근데 저기 제가 제 방송 실수로 해가지고 이때까지 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갔다고 이렇게 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뭐, 그건 뭐, 지금부터 분발해가지고 앞으로 방송 소리가 잘 나오게 그렇게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인재 전문가님 말씀은 이제 네. 한국에서는 그렇게 나오기가 힘들 정도의 좀 조악한 그런 잉크 배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그 제가 이걸 그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뭐랄까요? 이 뭉쳐 있다고 해야 되나? 잉크가 이게 이제 골고루 펴져 있지가 않고 좀 덩어리진 것들이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뭐 제가 뭐좀 글이라면 그리겠고 어떻게 하겠는데 이게 말로 표현이 쉽지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예, 여기 보면 기억이라고 하면 제가 다른 부분 잠깐 볼게요. QR 코드 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QR 코드다 가정을 이렇게 하면요. 어쨌든 절대 왼쪽 그 모양은 아니었고요. 왼쪽 모양은 이건 아니었고 이제 오른쪽 그 모양이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이걸 네모라고 이거 네모만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네모 한가운데 네모만 보면 이 네모의 테두리는 약간 두껍더라고요. 잉크가 뭉쳐 그러니까 있고 네. 그게 잉크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망점에 이제 그 프로테지가 있지 않습니까? 80%뭐60%뭐 이런 프로테지에 예. 그거만큼의 양만 자기가 그 기술적인 그 기장이라고 그래요. 인쇄를 하는 사람들 뭐 기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잉크를 80% 정도에서 쫙 찍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잉크를 내려야 되는데, 잉크를 그 이상으로 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잉크가 넘쳐, 그 망점에 넘쳐가지고, 잉크가 뭉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80%를 잉크를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80% 넘어가지고 90%, 100% 정도 잉크를 배분했기 때문에 그게 잉크가 차고 넘쳐가지고 뭉개지는 부분이 발생했단 말씀이시죠?